송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오늘은 모자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모자 이름은 시오의 모자. 그래서 이렇게 시오의 시오 I love 이렇게 힙합 스타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아직 샘플 작업이라 뭐 깔끔하게는 안 되어 있어요. 시행착오점을 찾고 보강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깔끔한 마무리는 아직 안 되어 있더라 이런 이 모자를 가져가는 그 종이모형 골격은 뭐 인터넷 어디 봐도 다 있어요 뭐다 응?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탄탄한 종이로 응? 굉장히 이게 튼튼하단 말이에요, 게 탄탄한 400g 종이로 이렇게 골격을 잡고 하다 보니까 깨끗이 안 돼. 그리고 <laughs> 이 형태도 정확한 컴퓨터 그 입체형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그려서 작도를 하니까 아유, 안 맞네, 잘. 그렇지만 땜빵. 우리 그 페이퍼 아트 하는 사람들이 꼭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야 될 땜빵 땜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종이 모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 종이 모자 파는 거랑 한 비교해봐. 잽이안 돼. 이거는 훨씬 좋지. 튼튼하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할게 없는 모자예요. 모자는 단순해서 할게 없지만. 그래도 포인트 같은 거 이런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뒤에 이렇게 머리 크기를 모자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주는 거야 디테일한 맛을 이런데서 이제 재미나게 표현해 을 주는 거죠 페이퍼트 자이 종이 힙합 스타일의 종이 모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상어나 이런 디자인을 이 골격 내에서겠지만 변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음? 아주 쉽게. 이 종이모자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것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게 이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충분히. 제가 조금 더좀 작도를 잘해서 딱딱 들어맞아지게 한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전에 표현할 때 저같이 400g 종이는 좀 다루기 힘드니까 무엇이냐 그한 200g 정도 종이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체한 같은 경우는 지금 400g 종이 3개와 180g 종이 두 개가 합쳐지 거, 다섯 개 종이를 해서 이렇게 빳빳한 거라고요, 지금. 은 그렇게 했이 요런 데도 두께가 있잖아요. 얇게 종이, 160g 정도의 가벼운 종이로 해서 얇게 올린 다음에 쫙 붙여줘야지, 이렇게 마감을 잘 해줘야지, 예쁘게 요런 데서 이제 섬세함을, 페이퍼 같은 는 해줘야 되는 거야. 하여튼 이 부분, 메인 부분을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연인들끼리 썼을 때 자기 이니셜, 이니셜이라든가 어떤 우리만의 고유한 상표, 네이밍, 뭐 이런 것을 순식간에 우리 마음대로 쉽게 빠르게 해서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종이 모자의 최고 장점인 거예요. 물론 이 모자는 튼튼합니다. 이거는 종이라고 해서 뭐 헐거운 나브랭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이건 튼튼하고요, 좋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우리 일반인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좀 쉬운 쉬운 페이퍼 아트 유튜브 쪽으로 가서 좀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반 여러분들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페이퍼 아트를 나름대로 많이 할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페이퍼 아트를 많이 많이 제가 해 드릴게요 알았죠 알러뷰 우리 시오 우리 시오야 이것은 너의 모자란다 항상 건강하고 이렇게 모자와 같이 예쁘고 예쁘게 성장해 알았지 알로비쇼, 우리 쇼의 모자다.